35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추론 문제고요.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review? 자, 기본적으로 추론 문제는 일단은 얘는 topic 문제다 라는 전제하에 풀어주세요. 주제를 먼저 찾으면 좀 더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동일해요.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하는 거예요. 봤더니 Dunmar Symphony Orchestra and Choir's most recent recording of Handel's Messiah has been released this week. Too much fanfare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Dunmar Symphony Orchestra랑 Choir, 그러니까 합창단이네. 이 합창단의 그 가장 최신의 녹음한 핸델의 메시아가 발매가 됐어요, 이번 주에. 그랬는데 어떻게? Too much fanfare. 그러니까 이제 이 fanfare가 빵빠랑, 이게 광고예요, 광고. 광고인데 엄청난 광고 얘기하는 거죠. 유란한 광고. 그리고 자, 이번에 Under the baton of conductor Daniel Lunenberg, the piece has taken on a new spirit. 자, 이번에는 그 뭐를 이어받아서 Under the baton of는 뭐뭐의 지휘로, 이런 뜻인데요. 뭐 컨덕터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지휘자죠. 자, 지휘자인 그 다니엘 루네버그 얘 지휘하에 이 피스가 has taken on a new spirit. 뭘 지금 취했냐면 새로운 정신을 취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질문. 인퍼는 다 읽어야 됩니까? 이게 좀 퀘스천이긴 한데, 일단 인퍼런스 퀘스천은 청해 마냥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방식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쭉 읽어가는 방식과 코렉트처럼 대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요. 기본은 토픽으로 대하라고 한 게 첫 번째 문장 보고서 이제 그 소재나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소재는 파악된 것이 뭐냐, 얘네가 새로운 앨범 발매했다 라는 거. 그러면 뭐 이게 어쨌다는 거냐, 주제를 모르니까 다음 문장까지 지금 읽었는데, 다음 문장 읽었을 때 주제가 아니라 그냥 얘네가 이 사람이 지금 지휘했다 라는 걸로 소재가 또 제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토픽과 코렉트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코렉트는 뭐부터 봐요? 보기부터 보잖아요, 그쵸? 토픽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는데, 일단 주제가 나올 때까지는 얘를 읽어야지 이게 인퍼가 좀 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토픽을 알아야 됩니까? 자, 주제 문장이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핵인데 추론의 내용도 플러스가 돼야만 해요, 기본적으로. 디테일이든 뭐든, 그쵸? 당연히 주제 문장이 부정적이면 추론의 내용도 부정적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이 전제를 하고서 주제를 좀 찾으려고 여기까지 지금 읽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제가 좀 안 나왔어요. 해놓고서 자, 그의 전임자인 아이반 싱어 얘 비교해 봤을 때 루네버그의 이런 지위는 보다 더 정서적으로 찰지되어 있다. 보다 더 어떻게 감정이 좀 실려 있다. 그래서 느린 부분은 더 느리고 더 mournful하고요. mourn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장례식장에서 우는 울음을 이제 mour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애절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부분은 보다 더 exuberant하다. exubera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뜻인데, 이거 몰라도 의미는 충분히 파악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앨범을 발매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디테일하게 열거 나열 방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포니랑 오케스트라 협원했고요. 그리고 지휘자가 예전 사람에 비해서 더 감정을 실어서 지휘했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쯤에서 초이스 가볼게요. A는 The orchestra has previously released a recording of Handel's Messiah. 어때요? 답돼요, 안 돼요? 답이 돼요? 왜요? 그쵸. 예. 여기서는 지금 previously released가 뭐 때문에? compared to his predecessors. 요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제가 인포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풀라고 말씀드린 게,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봐야지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인 거지. 자, 되셨나요? 오케이. 네.